먼저 이렇게 생선 구워 먹고 나면 생선 찌꺼기들도 많고 이렇게 기름때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커피 찌꺼기로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커피 찌꺼기들을 이렇게 뿌려 주시면은요 여기 있는 기름때들이 보통 흡착을 해요. 그래서 네,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커피 향이 또 좋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청소를 하면 집에서도 좋은 커피 향이 나니까 저는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죽어가는 식물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커피 찌꺼기와 기존에 있던 흙들을 섞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부식을 여기 섞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영양분을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화분에 거름까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커피에는 무기질이나 단백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되고요. 또 이거 이용하시면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더 좋으세요. 겉에 살짝 도포되는 정도, 많이 두껍지 않게끔 여기 위에 그냥 겉에 살짝 이렇게 도포되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물 뿌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에 살짝만 주시면 되세요. 커피 찌꺼기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냄새를 흡착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희가 방향제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김치통에 김치를 쓰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나요. 네, 그런 것들 냄새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필터를 쓰면 아무래도 여기 커피 찌꺼기가 빠지지 않고 좋으세요. 3분의 1 정도 받아 4분의 1 정도 받아가지고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이게 냄새 양에 따라서 봐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 통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얼굴에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얼굴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저희가 스크럽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 커피 찌꺼기에다가 꿀, 그 커피에 있는 영양분 하고요, 미네랄이라든지 그 무기질이라든지 하고요, 꿀에 이런 보습들을 합쳐가지고 피부에 영양도 주면서 각질 제거도 하고 하는 방법이에요. 얼굴에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라이너를 바른 곳에 원두 커피와 꿀을 섞은 스크럽제를 한번. 일반 스크럽제보다 커피 이 스크럽이 알갱이가 더 얇아서 피부에는 손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윤기도 더 있으면서 깨끗하게 지워졌죠? 커피 찌꺼기가 돈 안 들이고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 또 이거 화장실에서 또 뭐 하세요? 이제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제 몸을 좀 아름답게 쉬면서 아름답게 해보려고요. 커피 찌꺼기 이제 거름망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김치통에 넣어서 김치통의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족욕할 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족욕할 때 피부도 윤택하게 해주고 커피에다가 오일이라든지 그 꿀을 담은 그 스크럽지를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때도 훨씬 더 쉽게 벗겨지고요. 피부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피부 미용까지 책임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영원 아이디어 살림법. 장선희 주부님 역시 살림의 여왕 답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살림에 활용해 보시고요. 이 아이디어 살림법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살림의 고수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